반갑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여러 장의 카드 일일이 들고 다니시기 많이 불편하실... 네, 고객님. 말씀하세요. 혹시 너... 선영이니? 여기 우연찮게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본을 하나 받았습니다. 클라이막스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는 쪽지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답한 것 같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실제로는 필연성을 가져야 좋은 클라이막스라고요. 심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교육 시간에는 민선영 씨 실제 상담을 들어볼게요. 별도의 비용 없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만 해주시면... 잠깐만, 혹시 너 선영이니? 선영아, 보고 싶었어! 잠깐만요. 그래도 이분은 여전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텔레마케팅 날을 맞이해서 유선 홍보부 장관님께서 내방하셨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주 와이즈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유선 홍보부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핸드폰에서 원하는 카드로 변경하실 수 잠깐만, 있는... 잠깐만, 너 선영이 맞지? 아, 고객님, 지금 통화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다음에 다시... 선영아, 끊지 말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캐릭터들의 관계는 좀 더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잠깐만! 너, 저 수장님. 아빠.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지내는 건데? 니처럼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잠깐만요. 철수 씨 유부남이었어요? 혼인 신고는 안 했어요. 개연성.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아빠는 엄마 몰래 보좌관이랑 20년 넘게 바람 피웠잖아요! 엄마? 아빠... 여기서부터 저는 더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쓸 필요가 없었죠. 클라이막스가 이쯤 되면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거든요. 선영 씨! 미안합니다. 오늘 일 다 제가 꾸민 겁니다. 선영 씨가 그렇게 기만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영 씨, 너를 사랑하니까. 나와 결혼해 줄래? 팀장님, 저는 사실... 난 걱정되니까 네 걱정만 하고 사니까. 네, 잘 보셨습니까? 정말 클라이막스가 기가 막힙니다. 박수! 드라마에서 자꾸 이 끊겼던 그 좋은 정보, 네. 그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 왜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 장의 카드 일일이 들고 다니시기 많이 불편하셨죠? 간단하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카드를 바꾸면 카드가 바뀐다. KB 국민 알파원 카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영 씨의 충격적 비밀이 밝혀지는 다음 에피소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인사해. 우리 형이야. 안녕하세요. 선영아.